버핏의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젊은 승부사 오발주. 나이 30대, 거주지 가나가와현, 직업 겸업투자자, 투자 경력 14년, 금융자산 약 2억엔. 시장이 강세인지 아닌지는 12개월 이동평균선을 보고 판단합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 등의 지수가 12개월 이동평균을 웃돌고 있다면 운용자금을 총동원해 주식을 매수합니다. 반대로 밑돈다면 현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입니다. 오발주 씨는 입사 1년차였던 2002년에 주주 우대 혜택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워런 버핏의 투자법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기업의 자산뿐만 아니라 수익의 성장세, 성장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 가치 투자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리스크를 회피하려 해도 시장의 급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수의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시장 평균과 별 차이가 없는 운용 성적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평가된 성장주를 산다는 투자 방침은 변화가 없습니다. PER이 현재 5배인 종목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높지만 장래의 수익이 성장함에 따라 EPS가 증가해 PER이 5배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을 삽니다. 이를테면 인기가 없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도요타 자동차 주식을 사는 식입니다. 오발주 씨는 장래의 성장성을 알기 쉬운 종목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꼽았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는 신규 출점의 양에 비례하므로 출점 계획을 보면 예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